일단 검사를 받고 집에 가서 해. 아, 나왜 맞았어, 진짜. 진짜 밖에 안 나가고. 1년에 반 정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달에 대중교통비가 3천 원 정도가 나왔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2월 이후로 한 달에 정말 한두 번밖에 지인 모임이 안 나간 거 알아요? 한 2달 정도 동안 제가 출근 말고 밖에 놀러 나간 거는 두세 번 되려나? 나 지금 면역력도 끼우고 비타민 마시고 막 그러고 있어. 아, 나 근데 진짜 어떡하지? 왜 제작이 없어? 그땐 너 꼬시려고 그런 거지? 몇개안 시켰던 것 같은데. 아, 이제 사는 곳에 모르게 샀네. 이거 다 같이 연습 나가고 친구 나가고 받을 것 같아? 생각보다 좋아하던데. 선물도 계속 받기만. SKT요. 아, 3차가 1월 14일이고요. 2차가 잠시만요. 저 일요일에 목이 살짝 잠기긴 했는데 그때는 아픈 건 하나도 없었고요. 월요일에 이제 목이 살짝 아픈 느낌이 좀 들어서 따뜻한 물좀 마셨는데 화요일에 일어났던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친구 3명이 더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지금 검사 받으라고 해놨어요. 네, 수고하세요. 방금 퀵이 와가지고 아유, 목 아프니까 자막을 해야겠다. 관리 세트. 다후직 언박싱을 제대로 해봅시다. 쓰레기 기분 지금은 많이 보이네. 아세트 아미노펜 종합감기약 체온계 산소 어쩌고인 것 같아요. 소독약인 것 같고, 얘는 손소독제예요.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체온부터 재자. 혀에다가 넣는 건데? 열이 조금 있긴 있네. 36.8이에요. 밖에서 너무 좋은 사실. 가족들이 나가서 드디어 씻고 올수 있어요. 뭐 진짜 아직까지는 이렇게 목 감기 증상만 있는데 계속 후기를 찾다 보니까
막 3, 4일 차에도 미각 후각이 잃었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걱정이에요. 혼자 남았으니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미열이 살짝 있어서 조금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앰플앤 패드인데 이렇게 귀여운 모양이거든요. 짠. 의미 없다. 아니야.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헤어라인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네. 이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갔을 때는 좀 내려온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좀 푹 파여있던 오른쪽 부분의 틈새가 이렇게 까면은 또 이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어때요? 잔머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젬소에서 나온 이 헤어 영양제를 바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바르기 쉬운 타입이라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건데 다시 헤어용이랑 속눈썹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시 쓸게요. 그리고 속눈썹도 지금 그때 겟레디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 기준 오른쪽 속눈썹이 막 뭉탱이로 뽑혀가지고 여기가 숱도 지금 적고 길이도 완전 짧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좀 잘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젬소로 다시 갈아탄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격리하는 동안 꾸준히 발라보겠습니다. 부작용 관련된 댓글들이 많은데 저는 부작용을 진짜 안 겪은 편이어서 제가 열심히 발라보고 또 후기를 남겨볼게요. 얘는 조금 더 듬뿍듬뿍 발라줘도 되겠죠?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로 진정 진정 세컨 디자인 립 마스크 위에다가 이렇게 물수건을 걸어놨어요. 너무 건조할까봐, 더 안 좋아질까봐. 여기 있는 물 다 마시겠네. 나는 잘 먹을 거야, 걱정 마. 아, 나 확진자 되겠네. 어? 확진자 되겠어. 귀엽네. 확진 1일차. 안녕. 여보세요. 아니,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강남구 보건소 방역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치료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남대교로 재택관리 팀. 저 인후통이랑 기침. 인후통, 네. 기침이요? 잠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다 놓고 갔구나. 어린 아이의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저보다 더 간절한 학생한테 주세요, 김. 그림에 담긴 너의 생각이라던가. 여보세요. 네, 기사인데 혹시. 두 번째 퀵. 약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판툼. 1일 2, 3일 각을 하세요. 코프시럽 뮤텐 캡슐 오디. 오디렌정. 우리나라 좋네. 엔지 씨 오늘 마지막 인터뷰 진행할게요. 아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짝 말랐어요. 하루 종일 자서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약은 먹어야 돼서 그냥 간식으로 때우려고요. 나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나 잘 맞는 것 같아. 경기생활. 딱 말랭이 해먹기 좋은 거구나. 준비했고요. 이 귤은 뭐지? 아, 해외여행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망고 젤리. 망고 젤리 6개입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는 저희 와, 뭐 이렇게 많아. 지금의 갓을 준비했어요. 고급스러운 입맛이에요. 침도 좀 덜한 것 같고 목 아픈 것도 어제보다 훨씬 좋아져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있어요. 향후, 후각 미각 이거는 지금 뭘 맡아봐야 되지? 잘 나.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맨날 쉬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쉬게 되네. 5.5도고요. 압박은 73이고 산소포화도는 97이에요. 감사합니다. 푹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벌써 5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도 어제보다 훨씬 안 아프고 역시 잘 먹고 잘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제 해야 할 일을 조금 해볼까? 방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초밥을 시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듣기 싫으시려나? 아니다. 제가 이걸로 ASMR처럼 얘기를 할게요. 생활지원비, 물품지원비 신청도 할게요.
카시마이오에서 시킨 베스트 원 초밥들이에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걸까요? 대체 NFT는 어떤 원리로 상징되는 걸까요? 오늘은 NFT에 대한 모든 걸 정말 두분 알게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더 있네요. 보시기 전에 어떤 세상이 구슬과 블록이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시험 얘기하고. 근데 하루 동안 뭐 어디 갔다가 뭐 다쳐가지고 학교로 돌아온 걸 수도 있잖아. 야, 진짠가 봐. 이거 뭐 하는 거죠?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니, 지금 하자. 병원 보내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야? 이거 무시라고요. 설명. 오늘의 저녁 삼겹살. 오늘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빨리 하고 영상 올리고 더 즐기려고요. 1g밖에 안 돼. 올렸습니다, 영상.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다음 처리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먹은 거 처리해야 돼요. 에스트라 에이시카 크림 닥터
서지 레드 블레미쉬 딥 수딩 마스크 해줄게요.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이게 왜 났을까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가 봐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따뜻한 느낌이야. 벌써 봄인가 봐.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7시 반. 또 밥 먹고 지금까지 잤어요. 아니, 곳에 너무 포동포동해진 거 아니야? 답글을 못 달아준 어제 영상 답글들을 달아주고 편집도 조금 하고 그럼 또 잘 시간 되겠지 뭐. Chasing horcruxes and the word of a man. Between you and your brother. I don't care that you've given up. I trusted the man I knew. Mr. Dumbledore. Captain Arras, not Mira. Never existed till now. The several secret passages were sealed off before the Starkists there. They tried to discipline. They like punishment for carols. He did that to you? Today's Dark Arts lesson time is practicing Christianity. 오늘은 귤 먹고 끝. 12시간 정도 후면은 저는 격리 해제입니다. 아, 이거나 찍을걸. 방금 믹순 콩에센스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묵혀뒀던 피지들을 제거했거든요. 근데 진짜 화이트헤드들이 이렇게 롤링을 했더니 이렇게 알갱이들이 보일 정도로 빠져나왔는데 아, 그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깝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타이트닝을 하고 더 말끔하게 뽑으려고 S&P 클린 포어 클리어 패치 요거 해줄 거예요. 격리 해제! 사실 그냥 집콕 생활이랑 별다를 게 없었지만 그래도 격리 해제라니 마음이 좋네요. 이제 저는 이 방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옆으로 치워놓고 이불 빨래하고 옷 입은 것들 빨래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날까봐 밖에다 꺼내놨는데 뭐 먹은 거 남긴 건 하나도 없고 고구마랑 귤껍질만 있어요.